오영훈 도지사가 최근 탐나대 부지를 제주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요. 하지만 아직 말 그대로 기본 구상에 불과한 수준인데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2016년 416억 원에 사들인 탐나대 부지는 그동안 제주도의 애물단지였습니다. 학교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7년째 방치됐는데 민선 8기 들어 오영훈 도정이 탐나대 부지 활용 원칙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중심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국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개발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공기관 연구원 분원을 이전시키는 방안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동목장 부지를 제공한 마을에도 이번에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갈까 그런 불안감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아까 도지사님 얘기한 대로 팀도 이제 구체화되면은 같이 마을 주민도 참석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전담 팀을 구성해 특구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용역을 진행하고 현재 학교 용도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활용 방안은 말 그대로 기본 구상입니다. 유치가 확정됐거나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실무 협의조차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R&D 센터를 제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R&D 센터의 기반 위에 저희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 수소경제, 그리고 UAM, 그리고 민간항공우주산업과 관련돼서도 이쪽에서 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구나 산업단지를 정부에 신청한다고 해서 지정 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화장품, 재생에너지 규제 자유 등 핵심 산업의 특구 지정을 추진해왔지만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같은 일부를 제외하곤 번번이 탈락해왔기 때문입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핵심 가치로 내건 만큼 이에 걸맞는 정주 여건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